네, 도심에 활짝 핀 벚꽃,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경주도 벚꽃으로 유명한데요. 경주는 다음 주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.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변 도로를 따라 줄지어 심어진 벚나무에 화사한 꽃이 활짝 피어나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. 동천동과 황성동 등 시가지의 벚꽃은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 사이에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벚꽃이 화창하게 이 맑은 날씨에 너무 빨리 폈고 조금만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은데. 시가지에서 조금 벗어난 김유신 장군묘 진입로의 벚나무도 이미 3분의 1 이상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. 여주도 다음 주 초에는 만개할 전망입니다. 보문 관광단지 진입로입니다. 이곳에도 벌써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만개 예상 시기가 다음 주말이어서 벚꽃축제가 열리는 그 다음 주의 주말인 4월 12일부터 14일 사이에는 벚꽃이 대부분 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 축제 기간 동안에는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 못 볼 것 같고 우리도 장사에 지금 지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예상보다 일찍 핀 벚꽃 때문에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.